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미라님. 나는 높은 힐을 신었을 때 자신감이 상승한다. 키가 작아서 힐 신으면 자신감도 상승하시고 맛있는 공기까지 다 드신 것 같아요. 미국의 섹시 심벌 마릴린 먼로가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은 하이힐을 발명한 자에게 빚을 졌다. 최고네요. 진짜로 저는 깔창 만든 사람한테 빚을 지고 살거든요. 쇼리 씨가 그 명언 남기셨죠? 네. 모든 남성들은 깔창을 발명한 자에게 빚을 졌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네.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되시고요. 걸스데이 분들은 어떤가요? 힐 신으면 자신감이 상승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수빈 양도 아시죠? 키가 너무 크죠. 아, 이게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같이 서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신고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서 있을 때 약간 힐을 신으면 더 막 더 커 보이고 우람해 보이는데 사실 여자가 좀 우람해 보이는 조금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 아, 조금 게 있어가지고. 유라 씨도 키가 커요? 네, 저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한 170 가까이 돼. 크시구나. 70이 넘어요? 네, 딱 70 정도 되는데 69, 74에 약간 하는데 힐을 10cm만 신어도 80이 돼버리니까 저는 힐을 굉장히 저는 운동화를 사랑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키가 굉장히 얼굴이 되게 귀여우셔가지고 키가 큰데 진짜 몰랐어요. 둘이 친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언니들은 힐 같은 힐 없으면 못 살고. 힐은 생명이에요. 아, 진짜요? 네, 발에 달고 살고 싶어요, 정말. 일 없으면 살아도 힐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라임으로 나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 없으면 살아도 힐 없으면 못 살아요. 예요. 예. 적어놓을게요. 적어놔요. 저희 까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방송보다 저희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I love 저작권. 일 없으면 저 잠깐만 방송 끊었다 갈게요. 뭐 진짜. 진짜. 아 진짜로요? 어, 그럼요. 직업병이에요. 자, 다음 댓글은 지혜 씨가 읽어주시죠.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이지은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나는 미용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 자신감을 상실한다. 많고 많은 거울 중 미용실 거울이 제일 못생겨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는가요? 근데 정말로 이 거울마다 딱 다르잖아요. 맞아요. 딱 난 이 거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거울이 있다니까. 보통 옷가게 가면은 옷가게 이렇게 긴 거울 있잖아요. 마법의 거울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S라인이야. 얼굴도 그래? 예쁘고. 난 솔직히 그 바지가게. 바지가게요? 네, 바지가게 가면은 다리 엄청 길어 보여. 바지가게는 뭔가요? 피곤해서 바지가게는 그냥 양말가게 뭐 이런 거 따로 있나요? 다? 바지가게는 그냥 옷가게. 네, 옷가게. 감사합니다. 바지가게 정말 네, 신종용. 구수하네요. 가자서 같기도 하고. 바지가게 가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죠, 거울.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I'm shy. 자, 이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각도로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셀카 때 얼짱 각도가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각도의 각도의 자신의 얼굴이 어색해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걸스데이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상실할 때는 언젠가요? 힐 신을 때. 자신감을 상실한다고. 진짜 높은 힐 신을 때요. 왜요? 저 진짜 멤버한테 맨날 그래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신감을 상실한다고요?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거인이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떻겠습니까? 전 되고 싶어요, 한 번은. 아이돌계 이봉걸입니다. 아이돌 이봉걸. 뭐 아이돌계 뭔가 한기범. 이게 솔직히 이게 여자들의 그 약간 플렉스를 말해야 될까?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이렇게 안기고 속에 푹 안기고 조그만한 더 큰 남자 만나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방송국 가면은 간간이 비슷하신 남성분들이 계시고 거의 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맞아. 그럼 최영만 씨 같은 거 누가 얘기했어? 최영만 씨 같은 분이랑 만나셔야겠다고 민아 씨가 아니에요. 민아 씨 입으로 그러셨습니다. 아니에요. 최영만 씨 상대모사 좀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정말 오늘 공지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고. 아 저기 그 수빈 씨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예쁘고 오늘 수빈 씨 태우실 거예요.
정말 싫어서. 아이고.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인정, 정말 인정. 배추 씨가 성대모사 하다가 정말 홍만이 혼났다니 협박자가 같아요. 하지만 홍만이 형님 그 집에 SBS MTV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떡해. 다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홍유나 님의 사연이에요. 유라 씨가 읽어주세요. 네. 나는 못생긴 남자와 소개팅 했을 때 자신감을 상실한다. 왜 그랬지? 이유가 주선자가 이 사람과 내가 어울릴 것 같아 소개팅 해줬을까 생각하니 내 외모가 별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공감이 많은 스타일. 생각이 굉장히 약간 2단으로 이렇게 폴더로 접힌. 원래 반대되는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고 해요. 저랑 슈이랑도 좀 이렇게 이미지가 반대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게 있고 또 이 제 생각엔 주선자분께서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억지로 위로를 해보네요. 억지로네. 긍정의 힘을 저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유나님께서 멋진 짝을 만나서 올 봄에는 꼭 예쁜 사람 프리티 러브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티 러브, 프리티 러브. 당신의 인연은 꼭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시 일촌님들의 생각을 잘 알아봤고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일촌님들께 너무너무너무너무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쨌든 잠시 후 2부에서는 미나 씨와 지혜 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주인의 주옥 같은 라이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조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다 함께 스튜디오 스테이!